니체가 말하는 몰락을 피하는 법. 몰락이라는 게 어떤 게 무너지는 거를 뜻하잖아요. 사소한 실패나 뭐 실수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다 무너지는 거, 뭔가 쌓아놓은 거 말을 무너지는 거, 어떤 제도가 바뀌는 거, 뭐 이런 거를 갖다 가치관이 부정되는 거, 니체는 이런 걸 몰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저희는 주변에서도, 어떻게 해서 저 사람 그렇게 됐지? 이런 것도 보지만, 저희는 남의 삶을 많이 보고 살잖아요. 공중파 방송도 보고 유튜브도 보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받았던 스타가 한순간에 정말 별이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그 한순간에 단번에 무너진 거는 우리가 발생된 사건을 볼 때, 그 사람의 변론을 봤을 때 순간이 무너지는 거지, 니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정원이 멋있는 걸 봤는데 어느 날 쑥대밭이 됐다.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것과 쑥대밭의 결론만 보니까 저 사람 한순간에 몰락했네. 그건 그렇지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화초랑 잔디가 있는 것에 잡초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잡초는 너무 미미해서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그한 개를 방치하자면 그 잡초가 무성하게 피어나서 나중에는 잡초 속에 화초가 묻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도 잡초를 뽑아봤는데 약할 때는 뽑아져요. 이게 퍼지면 그 안에서 밑에서 보이지 않는 뿌리가 연결이 돼서 뽑아도 그 옆에 있는 잔디 뭉치까지 같이 들썩거리게 돼요. 그래서 아, 니체는 이걸 말한 거구나. 조그만의 잘못이 있다면 그때그때 자기가 자기를 수정하는 거.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기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앉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자꾸 이렇게 앉다 보니까 어깨가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를 추스리는 거, 또 건강 음식도 굉장히 몸에 단 것만 먹다가 아, 이러면 안 되지라고 순간순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나의 생활 태도, 나의 자세, 나의 건강한 몸. 그러다 보면 말투나 내가 만나는 사람이나 생각하는 것도 사소한 것에서 넘쳐가면은 자세가 흐트러져서 꼬부여져서 정말 등도 못 피는 사람처럼 되는 것처럼 자기의 인생을 관리하는 것도 이렇게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아까 자세는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또 건강도 음식도 조절해야 된다고 했지만 또 감정적인 것도 사람이 계속 화가 끌어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한 5분 정도 명상을 하거나 또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면서 글을 쓰거나 감사일기를 쓰거나 뭐 이렇게 정리를 하거나 또 아니면 차분하게 힐링되는 음악을 듣거나 자기한테 맞는 거를 패턴처럼 만들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의 삶의 라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니체는 세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결혼이라는 거는 아직 안 해봤으니까, 선배들 그러잖아요. 아유,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 해봐라. 뭐, 나중에 좀 변한다고. 이런, 장난스러운 말씀도 하시는데요. 아직 결혼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도 결혼에 대한, 환상, 그리고 결혼해서 이렇게 정말 알콩달콩,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그런 뭐, 소속감, 안정감, 이런 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에서 제가 아직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보여지는 결혼. 그 사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첫 번째는 얘기를 했고요. 또두 번째로는 우리가 결혼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조금 덜해지는데, 옛날에는 저 사람이 비혼주의자다. 그러면, 왜 결혼을 안 하지? 무슨 이상이 있나? 문제점이 있나? 왜안 했을까라고 막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모르는 사람도 네? 왜? 누구든지 결혼을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결혼에 대한 제도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니체는 모든 제도가 항상 그대로 따라가야만 되는 건 아니다. 제도도 때로는 개선되고 그거에 대해서 부딪혀야 될 필요도 있다고 해서 제도도 깨부시는 그런 철학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결혼이 누구든지 다 하는 거니까
그거 습관처럼 나도 꼭몇 살이 되면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갖는 마음 때문에, 왜냐면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 또세 번째로는 결혼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결혼을 내가 했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뭐 결혼을 모르고 아무튼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했고, 제도라는 게 결혼을 하는 걸로 모든 시스템이 사실은 맞춰져 있고요. 부부 중심으로. 그리고 또 나도 결혼해서 그렇게 사니까 뭐 그냥 혼자 사는 것보다는 가족도 있고 뭐 이런저런 뭐 자녀를 뭐 출산한 그런 기쁨도 있고 또 그래서 좋더라. 그래서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을 했다. 그래서 모르기도 하고 관습이 그렇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한 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소속감, 안정감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니체가 결혼을 부정했을까, 긍정했을까, 사람들을 많이 말씀들을 해요. 공식적으로는, 모든 철학자는 결혼을 대부분 사실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은 철학자한테는 장애물과 같다라고 해서 결혼 반대주의자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 봐라. 결혼했잖냐.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를 조금 니체는 별로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사상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니체가 만약에 결혼을 부정을 한 이유는, 니체는 자기중심적으로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 그게가 아니라, 과거의 결혼은 어느 정도 결혼에 대한 그런 틀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쪽이 희생을 해야 된다거나, 육아 때문에 희생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여성은 육아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자기 꿈을 포기해야 됐고, 남자는 가족을 무조건 내가 생계를 나 혼자 책임져야 되는 그런 중압감 때문에 자기 꿈을 펼치지 못하고 서로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긍정적으로 하자 보면은, 니체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니체도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좋아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하죠. 루 살로메라고 있었는데 청혼을 했다가 거절당했어요. 많이 충격을 먹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루 살로메가 승낙을 했다면 아마 니체도 아들 딸 낳고 결혼을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청혼을 한걸 보면 니체도 결혼에 대해서 뭐 완전히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